여덟 번째 정리브리핑으로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 설립,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세종형 자율차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은 시정 3기 공약인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산업 육성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인구는 물론 기업체 및 종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세종시의 경제산업 분야 또한 급속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가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려면 체계적인 기업지원 인프라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선 시정 3기를 맞아서 우리 시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중부권 지식산업,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 설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총 사업비 약 410여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천청사 부지 일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설립될 경우 조천청사는 장영실 과학기술지원센터, 창업키움센터와 더불어 우리 시의 경제산업육성기관의 직접 타운이 될 것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스마트시티의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구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센터의 운영도 맡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혁신기관을 조직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영실 과학기술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술개발과 창업부터 시장진출, 매출성장, 기업안정화까지 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지정 승인 심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 현장평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를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자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종 경제의 핵심 사업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 정밀부품 중심의 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입주 수요 및 규모의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쇄면 1원에 10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세종 국가 산단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단순한 공장 직접지가 아닌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한 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융복합 신기술을 국가산단에 산업화하고 국가산단의 첨단 신소재 부품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는 등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31일 정부가 연서면 1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재반 구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산단 예정 부지 및 주변 지역의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2020년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세부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자율차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국가 산단 조성 등 정부의 중요 정책이 추진되는 혁신 공간으로 미래 신산업인 자율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자율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국책 연구기관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 자율차 산업 TF를 구성하여
자율자 산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자율자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 신규로 시행되는 대규모 신산업 육성 사업으로 혁신도시와 판단을 거점으로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통해 지역을 신산업 기업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공간으로 재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계획됨에 따라 자율주행 서비스 신산업을 세종시 국가혁신 클러스터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약 12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 특화형 전용 공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개발된 기술을 상용하기 위한 현장 실증 지원, 세종형 자율주행 자동차 융복합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31일 SCC에서 이 사업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지역산업건전기관 지원사업에 우리시의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돼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장비 구축 등에 1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연구센터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산학연 개방형 연구 및 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 지도, 오픈랩, 협의체 구성 등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기업과 연구소가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모의 시뮬레이터와 초대형 3D 프린터 등을 비롯한 최신 분석, 검증 장비를 확보하여 기업들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차 실증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차 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VRT 순환도로에서 자율차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정부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BRT 전용 주행로의 첨단 교통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셔틀 실증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말 기업을 공개 모집할 예정으로 실증 연구 개발은 BRT 리운행 구간을 시작으로 충분하게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실증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정 3기 핵심 공약이자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흐름을 함께하는 것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였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수도권과 견줄만한 중국권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시의 자족성 확보를 견인하는 한편 인접도시인 대전 충북지역 등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하는 등 충청권 전체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